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상 마지막 시간인가요? 그죠? 이제 시험 며칠 남았지? 어쨌든 시험 얼마 안 남았고 그죠? 하고 아마 다음 혹시라도 수업을 듣게 되시면 7월달에 다시 기본 이론 시간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시험 보실 때 특히 영어는 시험 날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별로 볼 거 없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어학 마찬가지긴 한데 뭐 암기 과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전에 실력을 쭉 쌓아놓지 않으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문법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계속 하루에 몇 개씩 정해놓고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으셔야 돼요. 시험 가까울수록 싸워야 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긴장감이랑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지? 긴장감을 최소한 늦추기 위해서는 자기 루틴대로 계속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루틴 만들어 놓고 그 루틴 쫓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날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계속 막 불안초조에 떠십니다. 그지? 근데 불안초조하지 않는 방법은, 나 긴장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긴장 안 해요? 긴장하면 안 해야겠다. 긴장이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계속 긴장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건 아니면 책을 보는데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긴장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을 더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문제를 푸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다른 말로 평정심이건 평상심이건 다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지? 하지만, 다른 얘기 하고 자 바로 가죠. 12번 갈게요. 제목 고르랍니다. 자 1번입니다. 명명동 보이세요? The effect, 명사. 아이씨 내가 소리 잘못됐니? The effect, 명사, climbing, 명사, 해주, 동사 보이셔야 돼요. 명명동 구문입니다. 그러면 기후가 하와이안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뭐 그냥 놀이라고 보자. 하와이의 놀이에 미치는 영향 혹은 효과. 됐어요? 자, 2번은 똑같이 명명동인데 뭐가 미치는 효과? 지리가. 그죠? 지리적 환경. 3번은 뭐? 똑같이 지리적 환경이야. 근데 2번은 하와이안 애그리컬처 농업이고 3번은 하와이안 클라이밋 기후입니다. 그렇죠? 자, 4번은 the effect. 똑같이 명명동 구문이고요. 하와이안 투어리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 쭉이긴 합니다만 자, 위로 잠깐만 보시면 자, 럭드입니다. 이거 울퉁불퉁한 거야. 그죠? 보통 러그는 우리 밑에 까는 거 러그라고 부르잖아. 근데 럭드 이렇게 PP로 쓰이면 울퉁불퉁한 거니까 흙바닥이겠어요? 돌바닥이겠어요? 돌바닥. 돌이 울퉁불퉁한이라고 할 때 럭드를 씁니다. 마운틴에 산이 좀 있습니다 라고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크롭, 농작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도 그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도 farm, 농장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fertile는 비옥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번 답 고르셔야 되겠습니까? 2번 답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정도 하나만 더, 마지막에 있는 단어 하나만 더. 이리게이션 뭐예요? 관계. 관계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데 관계가 뭔데? 이거. Supply water, 물 되는 거. 관계 시설이라는 건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 가시는 게 맞겠어요? 2번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얘는 위 내용도 위의 내용인데 1, 2, 3, 4번 다 명명동 구문인 거 확인하고 선택지를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까지만. 자, 13번입니다. 자, 빈칸 넣기 문제로 바뀌었고요.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Needs trial and error.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시행착오 얘기는 우리 전번에도 나왔었어요. 그죠? 2번 갑니다. Is like입니다. 저 무슨 뜻이에요? Be like. 비슷하다야. 좋아한다 아닙니다. 그냥 like면 좋아한다겠지만 be like는 비슷하다.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고요. 3번은 is to practice a new skil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볼게요. is, 비동사지요? 비동사 다음에 막바로 to 부정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붙으면 그냥 뭐뭐 하는
겉이다가 제일 많긴 한데 가끔은 뭐뭐 하려고 한다면 이란 뜻의 의도도 가능하다. 저거 어디 썼나요? 특히 어디 있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죠? if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말만 구분해봐. 이게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if you succeed는 무슨 뜻? if you succeed. 이건 네가 만약 성공한다면이고. if you are to succeed는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다시 if you succeed는 네가 성공한다면이고 if you are to succeed는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뭐하는 것이다 가장 많긴 해요. 여기서 그냥 is to practice 연습하는 거야. a new skill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거고 4번은 has nothing to do with your age 네 나이랑 관계가 없다가 되겠죠. 저 위로 갑니다. There is no denying. 자, 수거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시험에 나왔었어. There is no ing. 무슨 뜻? There is no ing.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If there is no ing, it is no, there is no ing. 할 수 없다야. 저 구문이 왜 특이한 거냐면 ing 앞에 원래 no야, not이야. ing 형태 앞에 no가 붙는 게 맞아, not이 붙는 게 맞아. 낫이에요. 근데 쟤는 no를 쓰는 거야. 그래서 there is no ing 불가능하다. there is no ing 불가능하다. deny 부인할 수가 없어요. that learning to play a musical instrument입니다. musical instrument 악기. 악기 연주하는 걸 배우는 것이 is a lot of hard work. 힘든 일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자, the key is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연습, 연습, 연습뿐입니다. and 그리고 there are no shortcuts. shortcut 뭐?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자, regardless of 뭐뭐와 관련 없이 자, what some of the miracle teaching method might have us believe인데 다시 천천히 가자. some of the miracle teaching method입니다. 기적적인 가르치는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기적의 교수법이 might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us예요. 그럼 저때 have를 가지다로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되죠. 왜? have 뒤에 사람 나오면 have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뭐 시키다. 사역동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한테 시켜요. 믿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in their advertising. 그들의 광고에서 우리를 뭘 믿게 만드는지와 관련없이 그런 거 없는 거야. 뭐밖에 없는 거야? practice, practice. 야, 여기 이 학원 가면 3개월이면 다 끝내요. 그딴 거 없습니다. 자, 이걸 낸 건 악기 배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똑같아.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 이런 거 없어. 영어 무슨 보면 뭐 몇 주일 만에 뭘 다 끝내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영어 특히 어학은 그런 거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 정도고 굳이 하나만 가면 여기 뒤에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광고에서 우리에게 뭘 믿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믿게 만들지 간에. 됐죠?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 것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자, 따라서 some, 어떤 사람 would argue, 주장할 수도 있어요. The best time for learning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is when? 엄마,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처음에 요 앞부분까지는 무슨 얘기? 그냥 악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thus 뒤부터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 악기를 배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지? 정답 고르자. 몇 번 가시면 돼요? 4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 혹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 됐죠? 자, 14번입니다. 여전히 빈칸 넣기 문제고요. 1번의 액티브는? 활동적인 거. 2번의 인액티브는? 활동적이지 않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거. 비활성의. 자, 3번의 inadequate입니다. 인손으로 가리고 그냥 adequate는? 적절한, inadequate는 부적절한. 자, 4번에 susceptible입니다. 얘 뭐? 뭐로 동요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vulnerable 혹은 vulnerable, 뭐? 취약한. 뒤에 보통은 to 명사가 많이 쓰여서 어디 어디에 취약한으로 많이 쓰이죠. vulnerable 혹은 susceptible. 일단 단어 자체가 좀 어렵고 내용은 되게 쉬워요. It is essential, 아우 필수입니다. That 당신이 balanced, comma, nutritious diet를 먹는 건데 문제는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다. 다이어트는 뭐 식생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균형 잡히고 영양분이 풍부한 식생활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During stressful time,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렇죠? 자, without proper nutrition이 없으면 몸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는 거고. 이때 티슈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조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쭉 써 있고요. The immune system이 can then be damaged. 데미지를 받습니다.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빈칸합니다. 어디에? 질병에 빈칸하게 됩니다.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취약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은 어려워요? 아, 내용 쉬워. 몇 번이 어려운 거야? 4번의 susceptible을 못 알아보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단어 잘 챙기시고 susceptible은 취약한. 10번입니다. 무슨 문제? 순서 고르기 문제. 순서 고르기 문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무슨 성? 일관성. 그죠? 일관성을 쉽게 얘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끼리? 비슷한 이야기끼리 뭉쳐 있어야 된다. 자, 가보죠. contribute 또 나왔네. 뭐 하는 거야? 공헌하는 거야. To other people's newsletter입니다. 뉴스레터입니다. 다른 사람의 뉴스레터에 공헌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하다요. 그지? 어쨌든 with article 뭘로? 기사로서 or insert입니다. insert도 그냥 삽입 기사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로 공헌하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뭔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내 글을 써주는 거. 이 정도가 is an inexpensive 싸요? 비싸요? 다시 expensive는 비싼 거고 inexpensive는 싼 비싸지 않은 그죠? 자 저렴하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reach new market에 도달하는 거야. 그리고 tap into the captured customs of another business인데 다시 한번 가자. 지가 직접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끼워 넣는 것이 비싼 방법, 싼 방법,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됐죠? 자. Most newsletter publisher입니다. 대부분의 그 뉴스를 발행하는 발행인들이 웰컴 환영합니다. Submission이네. Submission 뭐예요? submit이란 단어가 give in과 똑같다. 그럼 저거 다 의미가 두 개씩 있어요. 자, submit과 give in 둘 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뭐하다?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죠. 둘 다 굴복하다, 제출하다. 특히 얘네 둘 다 굴복하다일 때는 뒤에 뭐로 많이 쓰이냐면 이렇게 어디 어디에게 굴복하다, 누구누구에게 양보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둘 다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굴복일까, 제출일까? 제출. 기사를 그냥 주는 거야. 그 제출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죠? 야, 내가 뭔가 잡지를 발행하고 신문을 발행하는데 누가 공짜로 기사 준대. 감사하지. 그죠? 그런 제출을 환영합니다. From other,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거야. Because 왜냐하면 find content for newsletter, 컨텐츠 찾는 게 계속해서 도전이긴 해. 다시 말하면 쉬운 일, 어려운 일? 컨텐츠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기사 보내주면 땡큐인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 요 정도 이해하셔야 되고 A번 갈게요. In the letter case, letter란 단어 본점자 letter입니다. 전자 후자? 후자, 후자의 경우에 저걸 보면서 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전자 후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조심할 건 later라면 나중에란 뜻이 되겠습니다. letter라는 후반부. letter case는 뒤에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후자의 경우에. 그럼 앞에 몇 개가 나와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후자의 경우에 it works.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much like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joint mailing과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joint mailing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mailing 붙은 거 보니까 뭐 메일 보내는 건 나가 봐. 가죠. 당신이 도와줍니다. defray the cost of the mailing newsletter. 가격 싸게 해주는데 모익 대학가로서 let your insert riding alone. 당신의 insert, 그 삽입하는 기사를 같이 태워줌으로써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싸다 비싸다? 싸지는 거죠. 됐어요? 그 정도 가자. both parties win입니다. 양쪽 다 이기는 겁니다. win-win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좋다 안 좋다? 좋다. 근데 letter case니까 전자 후자? 후자의 경우라는 게 포인트 갑니다. 자, 그 다음 B 가자. The services are similar. 비슷해요. enough to
뭘 만큼 비슷하냐면 어필하는 거야. To the same audience. 똑같은 청중, 대중들에게 어필할 만큼이나 비슷합니다. But 그러나 자, different, 다릅니다. Enough to offer distinctive service. 구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다르기도 합니다. 어우, 짜증나.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대요. 됐죠? 자, 뒤에 갑니다. You can either, 엄마야. Submit a story. Submit 다시 무슨 뜻? 제출. 다시 Submit to는? 굴복하다, 양보하다. Submit to는 누구누구에게 굴복하다, 양보하다. 근데 Submit 다음에 그냥 명사면 제출하다. 이야기를, 기사거리를 그냥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Or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n insert to the newsletter publisher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B번에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Either A or B. A를 하거나 B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 두 개. 됐어요? 자, C가자. If you provide them with non-competing information이네요. 자, 어떤 정보, 경쟁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면 you can easily get 얻을 수 있습니다. 접근권을 얻을 수 있는데 to another company's newsletter, 다른 회사의 뉴스레터로 가는 접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자. 예를 들어서 메시지입니다. 자, 메시지 테라피스트 마이트, 아니구나, 마사지네.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might submit, 제출하다 to chiropractic newsletter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따라하면 여기서 summit도 굴복하다보다 제출하다가 맞겠네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제출하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제일 처음일까요? B. The services. 서비스하고 있어요? 서비스란 말이 정확히 나온지는 않았구나. 어쨌든 간에 자, 확실한 건 뭐 뒤에 뭐여야 된다? B 뒤에 A여야 된다. 이유는 B 제일 마지막에서 두 개 있습니다. A or B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자, 후자일 경우에 됐어요? 근데 A번을 다시 한번 보자. 그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 다른 사람의 뉴스레터 서비스에 네 기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시문과 뭐랑 제일 비슷하다? C가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C가 제일 처음으로 나와야 하고 그 다음 A야 B야? B죠. 왜냐면 B 마지막에 뭐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찾아내기 어려운 게 요거예요. 레터 케이스.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자, 이거 필기가 어디 있었더라? 펜에. 아니야. 이건가? 오케이. 어떻게 새롭다, 그죠? 우리 이거 기억나요? 두 개인지 세 개 이상인지도 구분하는 거 존재한다. 됐어요? 그럼 두 개인지 세 개 이상인지 구분할 때, 자, both, 둘 다, either, 둘 중에 하나, neither, 둘 중에 하나도 뭐뭐가 아니다. 그 다음, between, 뭐뭐 사이에, 그 다음 두 개일 때, 더 비교급. 그리고, 봐봐, 두 개 중 두 번째는 뭘 쓴다? the other를 쓰고, 여기 안 썼던 게 뭐냐면, the former는 전자, 후자. 전자, the letter는 전자, 후자. 후자야. 그러면,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전자, 후자, 두 번째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남의 뉴스레터에 자기의 인서트를 끼워 넣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B 뒤에 A가 이어진다가 핵심. 됐죠? 그리고 C 내용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내 걸 제공하는 거. 됐어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판단합시다. 자,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냐가 문제인데. 뭘까요? 홈? 그냥 요거 넣을까? 원상태로 돌아가기? 저장합니까? 나가기? 나가기. 오,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정답은 3번, 아, 4번. 조금 어려운데, 전자, 후자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6번 갈게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선택지만 좀 읽어볼게요. 가죠. 자, modern means. means 무슨 뜻? 수단. 현대적 수단입니다. of communication. 통신의 수단 혹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by 뭐에 의한? 인간에 의한 의사소통 수단들이 has been learned. 학습되어진 겁니다. 배워진 겁니다. from 누구로부터? 동물들로부터. 그죠? 어떤 동물? such as 뭐뭐 같은? 자, 닭이나 혹은 migrating birds는 뭘까요? migrate 뭐하다? 이주하다. 그럼 migrating birds는 철새. 닭이나 철새 같은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거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통신수단은 새 보고 배운 거다. 됐죠? 자, B번 갈게요. 2번. 자, the means of communication이 among beasts, 뭐? 짐승들 and birds 사이의 communication is much more advanced,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것보다. 아하. 자, 3번 가자. 비록 wild animals, 동물들이 유저 사용합니다. 단어를 사용해, 안 사용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콤마 찍으면 좀 더 쉽겠죠? They can send, 보낼 수 있으면 뉴스를 to their fellows에게 far off land, 멀리 떨어진 애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4번. In spite of, 뭐? 뭐뭐에도 불구하고 having no words, 여기까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animal, 동물들은 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e 할 수 있습니다. by some simple means of their own입니다. 그죠? 단순한 것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있고,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animals cannot talk, 동물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말은 할 수 없어. comma, they use no words,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아. But 그러나, 자, 어떤 애들은 to make noise, 소리를 내는 겁니다. corresponding, 뭐 correspond, 뭐 일치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디에? to our exclamation, exclamation 뭐 감탄, 아, 어, 이런 감탄사와 비슷한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more surprise, surprise and such, 놀라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과 비슷한 것들을 소리를 냅니다. 단어는 없어. 하지만 간단한 표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가장 비슷한 건 4번 괜찮겠네요. 그래서 우리 독해 중에 어쩔 수 없어요. 영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당연히 영어 전공일 거고, 영어 전공에서 문학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어학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는 분은 문학 전공일까 어학 전공일까? 어학 전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언어학 얘기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글들이 꽤 자주 나오는 편. 됐어요? 특히 동물 중에서도 새들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 아, 그 정도까지만 간단히 배경지 설명 좀 더 드렸고, 17번 갈게요. 자, 빈칸입니다. 1번 as a result, 뭐? 결과적으로. 언제 쓰는 거? 결론 낼 때 이러지 말고. 비슷하지만 뒤가 더 크거나 하나 더? 앞에는 문제점이고 뒤가 해결책일 때. 2번 뭐로 보는? 그냥 비슷한 거 추가할 때. 됐죠? 자, 3번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거. 4번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으로 반대되는 거 추가할 때. 됐어요? 자, 올라갑니다. 뭐 쭉 읽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인간 클로닝, 인간 복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예요. It is predicted, 예상되어집니다. 예상되어지는 거니까 빈칸 뒤에 현재와 과거야 미래야? 미래야. 빈칸 뒤에 미래에 이르고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건 1번. 따라서, 그래서. 물론 좀 더 읽어드릴 거예요. 가자. He, 그가 was warmly applauded, 따뜻하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죠? Yet, 그러나 what he went on to say, 계속해서 그가 말했던 것은 was 뭐였냐면 the ban, ban 무슨 뜻? 금지. 그 금지가 only for 5 years, 5년간일 뿐이다. 문제는 5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다시, 5년 동안은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몰라. 뭐 어떻게 알아. 군대를 5년 간대. 이상하지. 되게 긴 시간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가 붙었기 때문에? only가 붙었기 때문에 긴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금지를 하긴 하는데 짧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문제점. 그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다. 그러면 금지 제도를 한다, 안 한다?
금지 안 하니까 앞으로 실제로 인간 복제가 일어날 가능성으로 예상되어진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정답은 1번 맞겠죠. 한참 황우석 박사 이렇게 해서 인간 복제 얘기가 되게 오다가 갑자기 요즘에는 인간 복제이고 나버리고 다 떠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거 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갈게요. 전체는 관계 없는 거 고르랍니다. 가자. 또 웹 뭐가? 웹은 뭐야? 원래는 당연히 거미줄. 그죠? 근데 요즘 무슨 의미로? WWW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의미로. 그죠? 자, 인터넷이 has become major player at art dissemination. 중요합니다. disseminate까지 뭐하다? 확산시키다. disseminate, 확산시키다, 퍼뜨리다. 저거 어휘시험에도 잘 나오는 단어예요. disseminate까지 확산시키다. 여기서는 dissemination이니까 art dissemination, 예술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institutional and personal website입니다. 어떤 기관의 그리고 개인적인 웹사이트들이 그죠? 그리고 웹캠들이 art for sale, 판매를 위한 예술품 and image data bank and encyclopedia는 뭐예요? 백과사죠. 그러니까 뭐 위키백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무 위키 같은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some of the numerous 자, forums, forum 뭐? forum 그냥 모임. 많은 모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약간입니다. Available in cyberspace. cyberspace에서 이용 가능한 모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술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좀만 더 갑시다. More recently, 더 최근에 video posting, podcasting, blog and scores of 자, score 무슨 뜻이에요? 그래 점수 딱 떠올라요. 근데 점수를 너무 해석이 되나? 안 되는데? 그럼 score에 무슨 뜻이 있다? 20개. 다시 더즌 몇 개? 더즌 12개 스코어 점수 말고 몇 개? 20개 그 다음부터 쉬워 헌드레드는? 100개 1000드는? 청력 쉽잖아 그죠? 얘네 문법적 내용이 뭐였냐면 앞에 숫자가 있으면 S를 안 붙이고 숫자가 없으면 오히려 S를 붙인다 그래서 24개는 two dozens야, two dozen이야. two dozen, S 안 붙여요. 그죠? 근데 수십 개은인 dozens of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다시 가자. 우리 반 비디오 포스팅, 비디오 포스팅이니까 요즘 그냥 유튜브겠죠. 비디오 올리는 거니까. 그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블로그나 and scores of 수십 개의 device and programs들이. 됐나요? Have added multiple possibility입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For art가 to become vast online process인데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 붙은 거 확인되시나요? 그죠? 예술이 become a vast online presence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더 갑니다. 1번 Some of these new forms of dissemination 다시 한번 dissemination 뭐? 확산, 예술품들이 막 확산되고 있어. 그죠? 그 확산되는 새로운 형태들 중에 어떤 것들이 have challenged, 도전했습니다. and 그리고 even dismissed입니다. 없어진 것도 있어요. 자, and the value of traditional art. 잘못 해석했구나. 잠시만요. 예, 능동입니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없애버리기도 했어. 뭐를? The value of traditional venue and institution. 전통적인 것들의 가치를 없애버린 것도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치에 뭐 했습니까? 도전하고. 심지어는 그 전통적인 가치를 dismiss, 없애버린 거, 놓아버린 것도 있습니다. 됐어요? NFT 뭔지 아세요? 대체 그거는 뭐? 그래요. 보통 남자분들 꼬뜨기신 분이 많고. 그냥 쉽게, 그냥 다른 거 됐고. 인터넷 세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예술품의 사진이든 아니면 NFT 형식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과거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2번 뒤에 가자. Others, 다른 것들이. 아, so new. 새로워요. That, 무슨 뜻? 만큼. 뭐만큼 새롭냐면 neither the expert nor the public입니다. 자, 전문가랑 public, 대중 둘 다 no, 안다, 모른다. 모를 만큼이나 새로운 겁니다. 전문가도 모르고 대중도 몰라. 정확하게 what to think about it, 뭐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는 것들도 존재하는 거죠. 얘가 어떻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됐죠? 자, 그러면 2번을 기준으로 2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번 앞에서 2번 앞에서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하고 전통적인 가치들을 깎아내리고 붕괴시킨 것도 있어요. 2번 뒤에선 어떤 것들은 너무 새로워서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것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됐죠?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생기는 예술 작품의 확산인데 옛날 거 없애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자, 봐봐. 도전했어? 어딨어?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했으면 옛날 거야?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야? 같은 얘기라고.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했으면 새로운 거잖아. 됐죠? 거기까지만. 3번 갑니다. 또 노션 무슨 뜻? 생각, 개념. 어떤 생각? Only educated expert can fully appreciate art까지 가로닫고요. Appreciate 의미 두 개. 감사하다 떠오르는 거 당연해. 하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평가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해하다가 더 커요. 자, appreciate 감사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자, 교육받은 전문가들만이 fully appreciate art,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notion, 그 생각은 still shared, 여전히 공유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some spectators. Spectator? 관중들에 의해서. 컴만, 이분, some art, 심지어 어떤 예술가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냥 생뚱맞다는 너무 좀 무책임한 말이고 3번 앞에서 전문가 이해해 못해? 이해 못해요. 전문가도 이해 못하고 대중도 이해 못해. 3번 앞에서. 3번 뒤는 전문가는 이해할 수 있다잖아. 이게 상충되는 말인 거잖아. 3번 앞에서는 전문가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것들이 존재하는 건데 3번 뒤에서는 교육받은 전문가는 이해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4번도 가보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좀 다 지울게요. 4번, the growing demand입니다. 명사 demand는 뭐? 수요. 커지고 있는 수요가. 4. 어디에 대한 수요냐면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하려는 수요입니다. 24 hours a day, 24시간 내내. 얘는 수요가 has promoted, 촉진시켰습니다. museums, galleries and other art institutions.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to include new forms. 새로운 형태.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 혹은 예술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자, 새로운 생각이야? 아니면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고리타분한 생각. 어떤 생각? 아니, 전문가들만 할 수 있지. 그죠?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However, 그러나 error, 실수가 여전히 result from 무슨 뜻? 뭐뭐 때문이다. result in은 야기하다. 실수는 여전히 뭐뭐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인데 뭐 같은 거냐면 inconsistency입니다. consistency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 그냥 consistency, 일관성. 그럼 inconsistency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 그죠? 자,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실수라는 건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from country to country. 국가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국가마다 같다 다르다. 나라마다 달라. 자, in the collection and reporting of arrival, comma, expenditure and their term related studies. 뭐? 통계. 여행 산업과 관련된 통계가 국가마다 다 달라. inconsistent.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으로 가자. inbound tourist랍니다. inbound니까 어디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죠? Inbound tourist arrival statistics가 자, should be treated, 처리되어야 됩니다. With caution, 주의 깊게. Especially if they are being used to identify 자, temporal trend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면 좀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 다 챙길 필요 없습니다. 아하, statistics, 뭐를? 통계 자료를 조심해서 잘 다뤄야만 된다. 그 다음 This is a part, 일부분인데 because of the high margin. Margin 뭐? Margin. 마진 많이 난 게 그 마진 맞는데 그때 마진은 차이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혹은 가장자리인데
of error. 실수입니다. That characterizes all the data in the particular. 오래된 데이터를 특징짓는 실수의 그 margin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수 있는 그 남는 부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for example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왜? 까딱까딱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별로 아니야. 자, 그 다음 갈게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figure, 자, figure of 25 million international, 자, stayovers for 또 써 있는데, 자, figure 명사로 쓰인 거 하나 확인하자. 그러면 명사 figure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모양, 인물, 숫자. 여기서는 숫자가 알맞겠네. 됐죠? 그 2,500만 명의 해외 여행자는 그 숫자가 for 1950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More than a rough estimate입니다. Estimate 뭐 측정치에 불과한 거라고. 측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직역. 그러면 단순한 측정치일 뿐입니다. 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given. 자, 주어진 겁니다. The primate data. 자, 원시 데이터. 원초 데이터입니다. Data collecting technique of the era. era 뭐? 그 시대. 그 시대에 원시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한 그냥 단순한 estimate 측정치에 불과한 거라고. 아, 1월부터 1월 한 달 동안 뭐 10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1년 동안 따지면 곱하기 12 하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한 거라고요. 네, 그 정도만 됐습니다. 1번 앞에 내용 종합합니다. 측정치 혹은 통계 수치를 잘 다뤄야 돼. 실수하기 쉬우니까. 옛날에는 정확했다, 부정확했다. 옛날에는 부정확했어요. 됐어요? 1번 뒤에 갑니다. Yet. 그러나 사용되어집니다. As a baseline for calculating relative growth in the global tourist arrival since then. 그때 이후로부터 그 정보가 사용되어지긴 하는 거야. 그럼 1번 앞에서 정확해, 부정확해? 부정확해. 옛날에 그냥 단순히 estimate를 한 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사용되어지긴 합니다. 부정확합니다. yet이 문장 제일 처음에 있으면 아직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그러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됐어요? 자, 2번 뒤에 가자. at the scale. scale 뭐? scale. 규모. 오, scale 크다. 규모가 크다. At the scale of any individual country, 어떤 개개의 국가의 수준에서는, 그죠? This margin of error, 이런 실수의 영역이 is amplified. amplified 뭐? 증폭되어집니다. 증폭되어집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마이크. 마이크로폰이에요. 마이크로는 큰 거야, 작은 거야? 마이크로. 작은 거야. 제 작은 소리를 모으는 게 마이크로폰이에요. 그죠? 얘가 어디로 갑니까? 제로 갑니다. 저 뭐라고 부르죠? 앰프로 가는 거야. 앰프가 뭐야?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로 넘어가는 거야. 마이크로폰, 작은 소리를 모아서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죠? 제가 이거 떼고 얘기하면 좀 들릴 거 아니야. 왜냐면 증폭이 안 되니까. 자, 가죠. 얘가 증폭되어집니다. 자, 3번 뒤에 갑니다. More recent statistics. 좀 더 최근의 통계 수치들이. 자, 문법 챙길게요. statistics의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뜻? 통계학. 이때는 단수 복수. 단수, 통계학. 학문의 이름이면 ISS로 끝나도 단수야. 근데 통계 수치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때는 뭐? 복수. 여기서는 뭐? 통계 수치들이. 그래서 복수 취급한 겁니다. Similar margin of error, 실수의 영역,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 해석할게요, 여기서는. 자, as a result of, 뭐야 이거? UNWTO initiative. initiative는 뭐? 우리는 주도권, 먼저 들어가는 건데. to, standardize, 뭐 하다? 표준화 시키다. definition, 그 정의를. 그리고 data collection protocol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자, 포인트 한번 잡을게요. 자, 다시 한번 저 위로 올라갈게요. 그 자체가 좀 어려워. 그지? 근데, 그러나, 실수가, 무슨 뜻? 여전히, 뭐뭐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인데, 나라들마다의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죠? 처음엔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자, 여전히 실수는 발생한다야. 자, 지울게요.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예요. 나라들마다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나라들마다의 차이점 때문에라도 실수는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4번 뒤에 들고 볼게요. 잠시만. 오케이. 요거죠. 됐어요? 그럼 다시. 어디 있어요? 자, 3번 앞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개별 국가에 대한 이야기. 되죠? 3번 뒤에서는 개별 국가? 아니, UN에 대한 이야기. 국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기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몇 번 가셔야 돼? 3번 가셔야 할 겁니다. 4번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깐만. 아, 거꾸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수가 많네. 마지막 시간이라고. 자, 다시. 3번 가자, 다시. 아까 그 얘기는 맞아요. 자, 한 국가의 스케일로 보면, 자, 실수가 증폭되어지고, 더 최근의 통계 자료들이 더 작습니다. 실수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겁니다. 됐죠? 애저들 뭐 때문에 얘네들의 개입이나 얘네들의 주도권, 얘네가 이끌고 가는 거야. 야, 개개인들마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대로 따라와. 내가 통계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얘네가 이니셔티브를,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의 가망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야. 됐죠? 그럼 제가 봤던, 아까 잘못 봤던 건, 그래, 요 얘기는 맞아. 국가들 얘기인데 여기서는 개인, 개개인의 국가. 그지?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 여기서는 국제적인 얘기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제가 뭘 간과한 거냐면, however를 간과한 거야. 그러나, 여전히 실수가 생긴다가 제 질문이야. 그럼 이 앞에는 실수 있다, 없다? 실수가 없다, 혹은 실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 small margin of error가 핵심이네요. 대체 그 정답은 몇 번 가셔야 돼? 4번 가셔야 되겠네. 어, 이거 어렵다. 자, 그 정도. 자, 마지막 갑니다. 1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에 소홀해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 소홀하다. 다른 사람 감정 신경 써? 안 써? 별로 안 써. 2번. 감정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 시각 변화. 3번.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뭐라? 1번과 3번 받는 거 보이세요? 1번에서 뭐래? 다른 사람의 감정 신경 써? 안 써?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의 감정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가 1번. 3번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됐죠? 다른 사람의 감정 중요하다. 1번, 3번 반대인 거 확인하시고. 4번. 자신의 정서를 빠르게 지각하는 사람이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건 적절하게 반응이야. 됐죠?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take someone else's experience,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as 뭐로서? their object, 그들의 대상으로서. 말이 좀 어려워요, 얘가? 자, 그럼 좀 더 갈게요. It also seems, 또한 보입니다, that we, 자, 수거 외울게요. take into account, 뭐하다? 원래 염두에 두다는데 그냥 고려하다. 그죠? 그러면 take 동사, into account their evaluation이 목적어야. 자, 그들, 여기서 그들이란 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evaluation, 평가를 염두에 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한다, 고려한다야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And 그리고 interpretation, interpretate, 뭐하다? 해석하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생각하는 거야. 자, when making our own appraisal, 우리가 평가할 때 of other emotional object, 다른 감정적인 물체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감정적인 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영화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죠? 내가 감정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으면 그 영화가 내 감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내 감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 object가 대상 혹은 물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하는 거야. 다른 감정적 객체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다 아이고
아, 다른 사람들의 이벨리에이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는 거죠. 그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만 더 가자. 그래서 쉽게 하려고 뭐 나왔어? For example 나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for example을 글에 썼어요. 그럼 for example 뒤에는 뭐가 나올까?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겠죠, 당연히. 근데 구체적인 예시 왜 해요? 그죠? 이해시켜 주려고. 얘기를 막 했어. 어려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럼 for example 앞에는 뭐가 있을까? 어, 주제가 있겠죠. 큰 얘기가 있잖아. 다시 for example 뒤에 비슷하지만 더 작은 얘기 나와서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설명하는 글이라면 for example 앞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 글의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for example 앞에 있는 걸 굳이 예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다는 뜻이잖아. 됐어요?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건데, 자, 앞에 for example 앞이 이해가 되면 제일 좋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자. 우리는 즐겨요. 코미디 필름을. 그죠? 즐긴다 안 즐긴다. 우리는 코미디 필름을 즐기지 않습니다로 해석하는 게 핵심이야. LESS는 긍정 부정? 부정. 우리는 코미디 영화인데 재미있게 못 봐요. 즐기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의 동료가 에비던트를 분명히 offended입니다. be offended입니다. offend 뭐하다? 공격하다 혹은 법을 위반하다 혹은 감정 상하게 하다. be offended가 됐으니까 감정 상하게 된 거야. 기분 나쁜 겁니다. by its contents입니다. 그 컨텐츠에 의해서 기분 나쁜 거야. 그럴 수 있죠. 제가 만약에 흑인 친구랑 영화 보러 갔는데 막 흑인 까는 영화야. 이 친구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그럼 옆에 있는 나는 웃어? 미친놈이지. 옆에 내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 나도 웃을 수 없는 거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쓴다 안 쓴다? 쓴다. 답은 여전히 몇 번? 3번 이야기하는 건데 포인트는 결국은 for example 앞과 for example 뒤는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Or Hogan became more anxious입니다. 자,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Partly because those sharing our fate. 우리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seem to find the situation worrying. 그 상황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우린 즐긴다, 못 즐긴다? 못 즐긴다. 같이 나오는 거고 in effect 뭐? 이것 때문에 읽은 거야 지금 in effect. effect 무슨 뜻? 효과 혹은 결과고 in effect는 결과적으로. in effect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calibrate 뭐하다? 조정합니다. 뭐를? 인식을. 우리의 받아들인 인식을 조정하게 돼요. Of emotional meaning against the apparent perspective of the key others라고 써있네요. 자, the apparent 뭐?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perspective. 관점. Of key others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죠. 키는 열쇠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겠죠. 중요한 타인들.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key of others라고 나오는 건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haring our fate, 우리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덜 쓰게 되겠죠.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조정합니다까지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답은 다른 사람 신경 쓴다.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슨 뜻? 같이 살아요. 그죠? 요즘에 휴대폰의 발전, 아니 스마트폰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이랑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 그래서 반대로 인간의 사회성에 강조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에서도 인간은 다른 사람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는 동물인 겁니다. 원래. 됐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경 써서 쓰는 사람들로 진화해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같이 살았을까? 사회에 쫓겨났을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죽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1번, 3번 받는 것만 확인하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다른 잔소리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해는 어차피 똑같은 독해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독해를 뭐 찍어냈다 뭐 그럼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똑같이 나와도 잘 인식도 못해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슷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독해 그리고 나서
선택지 읽을 때 아 결국 1번이랑 3번이랑 반대네? 그걸 그냥 읽는 거랑 제가 이거 반대인 거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확인하면서 읽는 거랑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선택지 읽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봐봐. 우리가 저한테건 누구한테건 영어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도 영어 시험 본다고 독해가 빵점 나올까? 내가 영어 수업, 공무원 영어 학원 선생님들 수업을 내가 단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공무원 영어 시험을 봤어. 독해만 한정지어서 독해가 빵점 나올까? 안 그럴 거예요. 어차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독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누구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도 지금 당장 영어 시험을 봐도 독해를 10개라고 보면 그 중에 대여섯 개는 무조건 맞추고 시작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완전히 놀았다는 것만 배제하면. 그지? 근데 운일은 이 점수만 합격이 돼야 안 돼? 안 돼. 몇 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최소 10개 중 8개 정도 맞춰야 되는 가능성이 되는 거야. 그럼 수업 들어서 몇 문제 늘어나는 거야? 결국 요것만 따지면 두세 문제 늘어나는 거야. 그 전이면 틀렸을 두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1년 가까이 막 수업을 듣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 그 두세 문제. 그 두세 문제를 그냥 내용 파악만 되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냥 계속 푸시고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혹은 아니었으면 실수에 틀렸을 것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일관성의 원칙이든 선택지 분석하는 것들을 가져가셔야만 원래라면 틀렸을 그 두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그래야 합격 가능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순서 고르기 문제는 일관성을 확인하면 풀어주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칙을 제공했고 그거를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그나마 조금 늘든 말든 하는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잔소리 드리고 어쨌든 마지막 수업이니까 물론 7월 달에 그냥 수업 들으시면 계속 들으시면 돼요.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본인 판단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1년 동안 쭉 와왔으니까 그죠? 기본 이론부터 문제 풀이에서까지 해서 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잘 쫓아오셨고 그죠? 원래 마지막 시간 되면 인원이 확 줄어들거든. 근데 제 예상보다는 되게 많이 안 줄어드셨어요. 잘 따라오신 거고 따라오신 것 같고 이미 국가직은 봤습니다만 지방직도 잘 보시고 혹은 또 개인에 따라서 시험이 다른 분들 있으니까 시험 잘 보시고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월 달이든 아니면 저 그 뒤든 간에 혹시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도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뭐 경수적 문제를 제가 어떻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같이 쭉 같이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 다시 돌아올 때는 부담 갖지 말고 돌아오셔서 같이 수업 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혹시 질문? 제가 전화번호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말씀드렸어요? 그저 그러죠 나한테. 아 개인적으로 아 그랬어요? 어 그랬어? 나 알려준 알고 있었네. 뭐였지? 오케이. 시간이 좀 있어서 공부하시다가 이상한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 카톡이나 문자 넣으면 편하게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수업 중에 있거나 뭐 하든 자꾸 까먹어서 만약에 답이 안 오면 선생님이 나 씹어 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수업 중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네? 라고 했다가 덮어뒀다가 온 거 자체를 까먹는 경우가 좀 가끔 생겨요. 수업 중에 받으면. 그래서 나 씹었다고 저 슬퍼하고 노여하지 마시고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질문 또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번 한 달도 한 달이지만 한 1년 동안 계속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안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